데뷔작 오징어 게임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정우현 씨와 이동휘 씨는 2015년부터 사랑을 키워온 장수 커플인데요. 9살 차이가 나지만 두 사람 모두 패션에 관심이 많아 쉽게 교감할 수 있었고, 이동휘 씨는 한 인터뷰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정우현 씨의 모습에 반했다고도 밝혔죠. 정 기대를 많이 하면서 부담도 됐고. 지난해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신인상을 받은 정우현 씨가 올해 시상자로 무대에 섰을 때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는 이동휘 씨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최근 촬영이 한창인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선 그녀를 만나볼 수 없지만 살아남으시길 빌겠습니다. 전투를 빕니다. 차기작을 준비 중이라는 정우현 씨. 근데 작품은 호프라고 나홍진 감독님과 황정민 선배님, 조인성 선배님과 이제 여러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함께일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스타 커플들. 지금처럼 예쁜 사랑 이어가길 바랄게요.